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회사를 맡고 있는 업사이드 대표이사인 백성철이라고 합니다. 업사이드는 기존의 거래소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래소라는 것보다는 거래소 아닌 거래소라는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래소는 거래량에 의해서만 매출을 발생시키잖아요. 저는 거래량보다는 거래소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괜찮은 서비스 플랫폼 또는 개발 회사들하고 융합해서 실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그리드로 나누고 그 그리드에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ICO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과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구분된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필요한 작업들, 예를 들면 토큰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일하고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들은 거래소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토큰이 필요 없는 것들은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게 기존의 저희 계열사들의 서비스 인프라에 접목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현재 규제에서 맞출 수 있는 보안이라든가 내부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ISO 27001은 인증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ISMS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ISMS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보안 등급 심사를 요청할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정부가 기존 금융권에서 바라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거래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 텐데 그 서비스가 이미 네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IEO 플랫폼이라든지 거래소가 있으니까 리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크립토 카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쇼핑몰을 저희가 2월 1일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네 가지 서비스들이 어떤 암호화폐를 생성한 기업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원셋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는 게 2019년도에 업사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에 대해서 움직였잖아요. 그 이유는 금융은 이미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었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건 새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보여지는 게 있어야 그걸 보고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걸 만들기 전에 해달라고 하는데 의람되지만 정부에서 실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점이 필요할 건데 그 기준점이 되는 어떤 보여지는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각 기업들이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이제는 뭔가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이 컨버지드 되고 이게 정말 융합이 돼서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좀 더 가속화 될 건데 거기에 저희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 유스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올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업사이드가 좀 더 도움을 보여드리고 보태드리고 매달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내놓을 수 있도록 업사이드가 더욱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블록체인이 또 한 번 뜨겁게 세상을 바꾸는 원년이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